매지 부분만, 매지 부분만. 입소리 장단 시작. 따고금. 그렇죠. 따고금. 다음. 따고금. 따고금. 다시 한번 시작. 넘기시고 또 한번 크게 넘겨서 작게 넘굽니다. 두 하겠습니다. 다스름, 다스름. 1번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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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네 장단입니다. 하나, 둘, 셋, 넷. 2박 4박 하시고 네, 다스름 5번이 계속 한박 끝날 때마다 계속 딱딱딱딱 넣으셔야 됩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다시 공부터 시작.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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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을 전다 했죠. 어차피 뭐 이거는 통역을 알고 넘어가셔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예, 지금 보니까 이제 4번까지는 어찌어찌 이제 잘 소리가 잘 이제 하나가 되는데 5번부터가 이제 문제입니다. 자주자주 이제 자기자기 쪼개는 부분부터가 문제인데요. 일단 4번만 먼저 하겠습니다. 구궁 구궁따 구궁 구궁따 구궁 구궁따 구궁 구궁따 이렇게 좀 시작. 말씀드렸지만 다스리 5번까지가 1차 목표입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우격다짐으로 하시는 것까지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드리시면서 보세요. 아까 이제 이 언제 딱이 들어가야 되는지 잘 맞추시기가 힘드시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 속도를 좀 균일하게 하다 보면 빨라지지도 않고 예, 이게 계속 항상성의 빠르기를 갖고 가실 수가 있어요. 예, 여기서 또 이렇게 하시다 보면 점점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몸으로 예, 이게 장고체 열체를 들었다 놨다 이렇게 들죠. 힘도 힘주고 힘을 주시고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짝 예. 몸으로 장단을 자꾸 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앉아서 내가 춤을 추, 자진놀이 장단 빠르기에 춤을 춘다라는 그런 기분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뭐 원숙하게 되시면은 그냥 뭐 이렇게 많이 앉으셔도 뭐 무방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팔 자꾸 움직이셔서 뭔가 자꾸 경직되는 그런 부분을 풀면서 연주를 같이 하셔야지 그냥 힘을 갖고 하셨다 하면 힘듭니다. 다시! 1번만 해볼게요. 2번만 구궁 아, 아까 한 거 구궁 구궁 따 구궁 구궁 따 구궁 요 소리가 전체 지금 8, 9분 계신다. 9분이 한 소리가 나면 이제 5번을 할 수가 또 있겠습니다. 자, 4번만 시작. 잘 하시고 계셨는데 굳이 일부러 막 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힘 빼고 쳐도 그냥 딱딱 소리 다 나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준비 담임님부터 선생님까지 준비 됩니다. 자, 일단 네 분 됐고 두 분만 두 분만 하세요. 자, 준비 시작. 만들어 드릴게요. 아니, 걱정하실 적 없어요. 윤쌤 여사님께서 걱정 안 하신 분. 뻥! 뻥이야! 자, 일단 세 분 해보겠습니다. 아, 천천히, 천천히. 이런 빠르기로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세 분만요. 시작! 이거는 제가 왜 궁에서 앞에 궁 대신에 그러니까 앞에 궁은 꾸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궁은 아주 작게 그냥 이렇게만 이 정도 소리만 나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맞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어렵습니다.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연달아 계속 구궁구궁을 해야 되니까 어려운데요. 할 수 없어요. 이건 하셔야 돼요. 네, 앞으로 모든 이제 장단에 구궁이라는 게 안 빠지거든요. 거의 다 들어가니까 구궁 연습할 때 잘 귀를 들여 놓으시면 네, 나중에 좀 편하게 네, 구궁이 들어가는 장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딱은 빼시고 팔을 많이 움직였어요. 어깨와 팔꿈치와 손목 이런 데를 잘 많이 이렇게 폈다 구부렸다 들었다 놨다를 잘 하셔야 이게 팔과 어깨가 경직되지 않고 팔을 풀어가면서 연주를 하셔야 돼요. 자, 준비 다시 시작. 자, 치시고 팔을 풀었다. 그렇죠.
사이드카의 장고 노래 소리도 그렇지만 장고도 체력을 많이 이용합니다. 댁에서 연습하실 때 장고를 못 치시니까 리드 어떤 손의 움직임하고 입소리랑 잘 맞추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릎 장단을 그러니까 아까가 작죠? 잠깐만요! 무릎 소리 들어보세요. 그렇죠. 앞에가 작고 이런 느낌에 들게 이런 느낌으로 입소리랑 같이 하시면서 구멍을 연습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항상 입소리를 같이 하셔야 돼요. 붕붕 붕붕 붕붕이 아니라 붕붕 붕붕 붕 그러면 일단 구근구근만 앞에는 그래도 잘 하시니까 요거 4번만 좀 잘 하시면 앞에 3번, 2번, 1번은 그냥 아마 거저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잠깐 잘 하셨어요. 빠르기 빨라지지 않고 계속 더 빠르게 항상 썰 갖고 있습니다. 자, 2분만 해보겠습니다. 2분만 준비 시작. 다
있어요. 다시 구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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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궁다. 그렇죠. 구궁다. 시간을 길게 잡고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대한민국 두 번 인사부 두 번 인사부 한 번 하고 마치고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두 번 하나 둘 셋 넷 대한민국 수고 대한민국 수고 인사부 시작. 수고하셨습니다.